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 정수신부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카타리나 성녀는 1970년 교회의 학자로 선포되셨습니다. 자, 사제일기 52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은 2020년 성소주의를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아침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 정수신부입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주님의 기도, 김유나 유스티나, 김보나 보나 친구입니다. 오늘의 아침 기도, 김사랑, 마리아 알라콕 친구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사제일기도 만들어 주시고,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의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위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효주사 찬양팀 3학년 김사랑 마리알라콕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침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흥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